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심령에 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못 보는 소경으로서 9,000여 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9,000편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이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찬송부는 나의 갈 길을 다 가도 이것도 썼고 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도 크로스비 여사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크로스비 여사가 처음부터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정상적인 눈을 가졌는데 식모의 불찰로 소경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앞을 보던 애가 앞을 못 보던 그런 이제 지경에서 삶을 살아갔는데 할머니가 매일매일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자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기도 중에 신령한 노래들을 이제 가사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제 은혜의 역사가 그의 삶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9살 때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는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눈 주셔도 안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더러운데 내가 이 하나님 우리 주님을 볼 때 가장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 신부를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내가 글로 시편으로 실었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떤 처지에서든지 불평, 원망 대신에 감사와 자족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추수의 예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감사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소감에서는 보니까 이렇게 막 뭐가 주룩주룩 막 있죠?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삶의 열매가 주 앞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꾸몄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 가득 쌓이기를 응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처음에 이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하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왔을 때에 큰 수확을 거둔 것에 대한 감사에서 유래하는 절기입니다. 잉글랜드에 다시 국교도들이 이 청교도들이 핍박을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막 이제 핍박하고 우리 교회 나라가 말하는 그 법대로만 예수 믿어야 한다고 막 핍박하기 시작하자 이 전통적인 복음주의자 이 퓨리탄들이 청교주의자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그 건너오다가 배에서 많이 죽고 또 이제 도착했더니 겨울이 시작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이도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병들이 이제 먹을 것을 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하늘을 겨울을 지나고 난 뒤에 봄에 이제 그 인병들을 통해서 경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농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설리는 땅이잖아요. 모르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았던 인병들 중에서 도움 얻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가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주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쫙쫙 맺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이 청년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뭐냐면 아 하나님의 그대로 이 겨울에 우리가 먹을 걸 가지고 하늘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1621년 3일 동안 추수 감사는 축제 예배 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함께 먹을 것을 차려놓고 그때 이제 칠면조 또 사슴고기 잡아가지고 과일과 또 야생의 채소들을 모아서 함께 축제 벌이면서 이 얼마나 기쁜가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축제를 드렸던 것이 지금 이제 추수
감사 절기로 지켜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이같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향하였던 이 청교주들이 그 땅에서 새롭게 정착할 수 있는 은혜의 주심과 함께 또 굶어 죽지 않고 겨울을 지내게 하신 은총을 바라보면서 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였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도 이와 같은 신앙의 전통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열매에 의한 감사의 인생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참된 열매는 하나님의 역사를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얻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생에 주님은 참된 인생의 길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6절로 7절 말씀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라고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바라시는 참된 인생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대한 인정함을 가지라 한 것입니다. 이런 인정함의 믿음을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로움의 길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먼저는 하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에 세상에 참된 지혜들은 모두 없어지게 됩니다.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에 나의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의 경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험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혜를 초월한 진정한 지혜를 얻고 싶다면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혜가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 둘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된다는 것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매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내 고집을 비워내야 합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내 고집을 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내 고집 비워낸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내 이 고집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 철학과 내 고집을 비워낸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먼저 내 고집을 비워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내가 영광받는 것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받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칼이 버립니다. 어떠한 영광도 저와 여러분이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큰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영광, 내 칭찬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에게 칭찬받기가 참 쉽습니다. 조금만 열심히 하면 야, 저 사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또 봉사도 한다 그런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해버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지라도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할지라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칭찬받는 순간에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허락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셋은 악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의 역사는 악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악이 만일 내 안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정화시켜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또 따라하겠습니다. 악이 사라지면, 악이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니 원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악이 있고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내 안에 악이 있으면 그 악을 통해서 상처가 입혀지고 또 시험에 들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을 체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 즉 스스로를 죄롭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게 된 모습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행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생의 참된 길을 지도하시는 영혼은 항상 소산의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9절의 10절 말씀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십계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십계명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순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섬긴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기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선포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며 공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복을 땅에 기르진 복의 복으로 내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복은 내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으로 임합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가을 지나면서 이제 겨울을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또 이제 우리 이제 그 들녘에 열매도 많이 거뒀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또 그 열매도 많이 거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머니는 든든하고 여러분의 은행 창고는 든든한데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가 텅비었다면 이건 하나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경하되 여러분의 영혼의 창고에 있는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도즙 틀이라는 것은 추수의 기구를 의미합니다. 매년마다 추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추수의 새 열매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로 열매를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는 첫 열매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는 첫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마지막 것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제가 그런 분도 있어요. 항상 11조 할 때요. 이렇게 옛날에 집회가 이렇게 빳빳한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뭐죠? 이렇게 그 다리미 있잖아요. 다리미. 다리미를 이렇게 천 써가지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건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의 첫 가장 좋은 거 드린다고 빳빳하게 만든다고 거기 막 이게 그냥 한번 타버리니까 헌금으로 한번 물을 뿌려가지고 착 달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하고 계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정성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열 가지 재앙을 비, 개구리, 이파리 쭉 재앙을 내리죠. 그래서 애굽의 신들을 다 부서뜨리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장자의 죽음을 내립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축에까지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다 거두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유월절에 패스오버라는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무서울 줄에 바라면 그 집은 안전에 거하고 첫 것이 보존되고 나머지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애굽 온 진력의 모든 집안의 장자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기 뭐라고 하냐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주의 종 만들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상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징. 자녀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어디다 가장 좋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추수의 첫 것은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옛 것이나 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 첫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창고가 가득 차게 하십니다. 샘포구리가 넘치게 하는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저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창고가 이 축복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보니까 추수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몸의 양약과 골수의 윤택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참된 인생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십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모습에 대해서 그저 아무렇게나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저와 여러분 헐레벌떡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기대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바라보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기대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돌리는 영혼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총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복이 우리의 영혼에 임하게 하되 몸의 양약을 허락하셔서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골수의 윤택을 허락하셔서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추수 감사제를 드리는 진정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혼이 윤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윤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골수가 튼튼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힘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힘있게 영광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영혼의 힘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공급하실 때에 그제서야 진정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어때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의 인생은 복되고 진실되고 참된 것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후딱 지나오셨죠?
아니나 얼마 전까지만 20대였는데 20대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새내기였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하나님 나라 가기 100년 전까지 왔어요. 벌써. 할렐루야. 이게 인생이 후딱 지나가졌어. 올해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았는데 올해 막 추워가지고 야 이렇게 1월달이 춥냐 이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11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 곧 이제 대강절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신 날을 또 성탄절 생각하면서 또 1년을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인생은 허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 영원을 갖습니다. 영원한 것만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헛된데 예수 안에 있으면 참된 것으로 되는 역사가 특별히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자기 친척집에 가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근데 지역마다 잔치할 때 뭐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볼품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충남 지역은 국수만 국수만 없으면 그 잔치 별로예요. 그죠? 저희 고향은 그 뭐죠? 그 홍어에 섞인 거. 코를 푹 쏘아야 돼. 그러니까, 뭐가 가지고 코를 얼마나 쏘냐에 따라서 잔치가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저 어렸을 때 홍어를 못 먹었어요. 뭐 얼마나 쏘든지. 그런데 요즘에 홍어는 좀 계량이 돼가지고, 이게 쏘지도 않고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게 홍어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 동네에서는 홍어가 떨어지면 잔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잔치가 별로 돼. 이렇게. 근데, 이 이스라엘 쪽은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는 동안 잔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잔치는 막 시작했는데 하루 만에 포도 떨어졌다면 끝나버려요. 결혼식이 끝나는 거예요. 한 3, 4일 일주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집마다 포도주를 아주 잔치 전에 많이 준비하고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자랑하려고 우리 집이 이런 집 아닙니다. 포도주 좋은 걸 준비했는데 이 혼인잔치가 첫날 떨어졌어요.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근데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아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여자는 극존칭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장 높인 말이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마리아가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다 해라 이미 다 명령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넣어라 이랬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웬 말입니까? 물을 채워넣었어요. 예,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런 허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떠가지고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깜짝 놀리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집은 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좀 안 좋고 되는데 이 집은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주 좋은 포도주가 나온 줄 알고 봤더니 이게 더 좋은 포도주가 지금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라고 칭찬했다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의 역사가 첫 예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허락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될지 믿습니다. 허망한 인생이 예수 안에 들어오면 참된 인생으로 변할 지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완전히 다 맡겨드리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영혼을 예수 안에 두십시오. 그러면 허망한 인생이 아닌 영생의 인생, 참된 진리가득한 인생으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셔서 몸에 양약을 공급하시고 골수에 윤택함을 허락하셔서 참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올 한 해 가장 좋은 예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가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감사제를 드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산의 열매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특별히 소산의 첫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열매로 영광을 돌리는 인생에 하나님은 몸의 양약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며 창고가 가득하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된 인성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고 또 땅에 기름진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여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